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메아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4년도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왜 귀인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선생님이 봤을 때이 귀인으로 좀 2024년도에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띠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호랑이띠. 호랑이띠 분들은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아주 많습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 신중하게 잘 둘러보세요. 다음으로는 뱀띠 분들. 뱀띠 분들은 자리 이동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 그곳에서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귀인과 같이 손을 잡고 가시는 방향이 좋은 방향, 길방입니다. 귀인의 손을 꼭 잡으세요. 대띠 여러분, 대띠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상승할 기운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직장 내의 동료나 상사, 새로운 파트너, 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찾아듭니다. 2024년 호랑이띠, 뱀띠, 대띠 여러분, 좋은 귀인을 만나셔서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애동제자 메아씨였습니다.